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이 D-Day입니다. 박생과 다냐 선생의 맞짱 토론이 열리는 그날인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계신 1000분의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맛배기를 한번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생과 다냐가 생각하는 저점은 어딜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선 각각의 무기를 들고 오셨을 테고요. 또 개미 대표주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삼성전자가 대안이 아니라면 저희 추천주까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유튜브로 들어온 실시간 채팅은 저희가 답변을 또 대신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빨간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생과 다냐 선생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토론에 앞서서요. 먼저 이 특집을 마련하게 된 계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어쩜 저희의 마음을 그렇게 잘 대변한 댓글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님께서 토론은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죠. 토론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누가 살아나가는지 그걸 지금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시청자들이 앞으로 해내 갈 수 있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성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전한 토론 해주시고요. 또 모두 시장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빨간맛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달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질문 드리면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점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저점을 알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쌤 답변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현재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나름 뭐 품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등력이 저점 대비 한 대략 300포인트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더라도 전저점 이 1430선을 쉽사리 이탈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저도 차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한 파생적인 악재들이 상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생적인 악재가 나올 경우 다시금 증시는 일정 부분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급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매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은 한 8,200계약 정도 지금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시장의 하락을 많이 만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떠한 파생적인 악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크게 지수를 누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잠깐 풍기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기보다는 일정 부분 횡보기간을 거친 후 만약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경우 다시금 일정 부분 조정을 들어가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동적으로 차트적인 흐름을 잠깐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 같은 경우 만약에 추가적인 저점을 형성시키지 않고 거의 뭐 쌍바닥 형식으로 만들어 간다고 쳤을 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략 이 정도, 대략 1520선 정도, 1515 20선 요 정도 선까지는 일정 부분 눌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 혹여라도 만약에 눌렸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냥 단순히 특정한 악재가 터지지 않고 우려로만 눌렸다면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력이 강력하게 계속 출현한다면은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나타나게 된다면 1850선이 제한적으로 걸리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포지션상 보면은 거의 이날부터 핑퐁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3월 27일부터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포지션상 보면은 쉽사리 1760선을 넘기면서 가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115 내지는 20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파동 라인으로 한 대략 1300 정도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과 그리고 2008년도 고점에 대략 한 76.4%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던 포지션이 금융위기가 오면 꼭 파동폭의 61.8% 내지는 76.4%까지 간 과거의 전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융위기가 온다면 충분히 그러한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1550선 자리를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죠. 혹여 이탈이 된다면 1300선 자리까지도 바라보아라라고 과거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1550선이 살짝 이탈되면서 나왔었죠. 그리고 어떠한 국수적인 지역 내지는 특정한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비롯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침체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포지션을 또 달리 잡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자, 전 세계적인 침체다 보니까 이거는 좀 파동폭을 달리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IMF 시절의 저점과 그리고 현재 2018년도의 고점을 폭을 잡아서 딱 파동폭을 보았다니 정확하게 1440선이 중간폭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정확하게 1339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자, 이 자리를 만약에 찍었을 경우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 이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1170선 정도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한번 또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파동 라인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린 것이고, 특정한 가격 라인을 찍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정세랑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현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황별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여기에 다냐쌤은 어떤 생각이세요? 박쌤 말씀에 동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대신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디까지 빠질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리면은요. 최근 다우라든가 이런 전 세계 증시를 본다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음봉이 났고 밑에 꼬리를 만든 그런 차트라면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지금 다우의 월봉을 한번 보면은 네. 결국에 이렇게 밑꼬리를 많이 만들었던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밑꼬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차트가 다 밑꼬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나와요. 개별 종목들도 이런 상태에서는 하락 조정목의 자작권을 탐색하는 과정 나오고, 또 니케이를 보더라도 같은 맥락입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돼서 다시 한번 바닥이 어딘지 이렇게 밀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니고. 자, 코스피를 보더라도 코스피 월봉을 보면은 최근과 움직임이 굉장히 똑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밑에 꼬리를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 바닥권이 어딘지를 탐색하는 과정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락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죠.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시점에서의 갭 상승했던 이 갭을 메워준다면 시장은 더 강한 상승, 즉 1600에서 1800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공교롭게도 오늘 지수 저가 상태를 본다면 최근 주가의 바닥권 반등을 보였고 상승을 보여주는 업종 대표주들,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LG전자라든가 업종 대표주들과 같은 그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 바닥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 심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갭매움 상승, 즉 1609, 1600포인트를 깬다면 지금 본다면 다시 한번 이따 보겠지만 1550선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고요. 여기가 깨진다면 다시 한번 박쌤이 말씀
말씀드렸던 1439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한번 댓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공포지수 한번 그림방 보고 넘어갈게요. 공포지수 한번 1번 차트 한번 띄워보세요. 공포지수를 본다면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에 이렇게 공포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양봉이 크게 나왔죠. 최근 역시도 공포지수가 급등하면서 머리 위에 꼬리를 길게 만들고 있고 평균가 수준 47.5%를 지지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에서도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결국에 이렇게 윗꼬리가 길고 이 윗꼬리를 돌파하려면 결국에 더 큰 충격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다우지수 기술을 봤을 때 하루 최대 하락폭이었던 12% 이상 하락하는 요인이 나온다면 결국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1,400, 1,300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단계별로 해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같은 의견이시네요. 저희 준비한 질문이 많아서 답변 짧게 짧게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희망적이었던 건 다냐쌤 희망적인 뷰 가지고 있다는 점 체크하고요. 다음 질문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박쌤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시장 분석 잘 해주시는데 다냐쌤이 보시기에요. 지금 시장 분석할 때 외국인의 수급으로 보는 게 얼마나 유용할지 여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셀코리아다 주가 더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난 2월 16일부터 해서 지난 금요일 기준에서 외국인들 매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봤는데 표 3번 한번 그 준비해 주십시오. 외국인들은 지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번 표를 띄워줘 보세요. 3번 표입니다. 3번. 자, 외국인들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대략 572억 원에서 2조 원에서 444조 원으로 대략 22%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때 코스피 지수는 20.58%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 기준율과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준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기준을 그 봐서요. 지난 그 3월 27일 기준을 봤을 때 자, 외국인들의 그 차, 즉 그 지수 하락률과의 차, 그 다음에 앞으로 지난 2015년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을 때가 401조 원을 유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430조 원과 대략 9.69% 괴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9.69포인트 괴리율을 보인다면 1,550선이 되겠고 지금 감소율과 지수 하락률의 괴리율이 대략적으로 1.8%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산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1,520선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 비교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와 매도 규모를 가지고 전제했을 때는 1520에서 1550선까지는 추가적으로 1600을 깼을 때 열려있다. 이거는 아까 박쌤께서 말씀드렸던 2차 지지 가격을 계산했던 것과 거의 이상하게 겹쳤습니다. 제가 보는 경우도 이 상황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강도나 매도 규모로 봤을 때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여기에 대한 박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과거 2008년도에 외국인이 얼마나 매도했는가 이제 그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대략 그때 외국인이 매도했던 자금력이 41조 6,747억이더라고요. 대략 41조를 매도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자료 보신 바와 같이 얼마 매도했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22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서브프라임 무기지 금융위기 시절보다는 자금력이 덜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보다 현재 규모가 훨씬 더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22조 빠져나갔습니다. 이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과거의 금융위기 시절과 비교했을 때 자금력이 훨씬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현재 악재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외국인 매도력이 아직도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개인 고객 예탁금이 뭐 45조 원 정도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잘 한번 보면 현재 개인 예탁금이 지금 43조 기록하고 있네요. 그죠? 이 43조 원이라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외국인이 지난 2008년도만큼 매도를 해도
충분히 20조 정도는 더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이 또 매도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히 외국인 매도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더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외국인의 매도를 다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대기 자금도 43조 원에 가깝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미들이 이전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어떤 전술을 펼쳐야 될까요? 먼저 박쌤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또 차트를 보면서 좀 언급을 또 드릴게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트를 가서 이때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고객 예탁금 10조 원을 들고 들이댐볐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자, 이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개인들이 이제 많이 덤볐던 시기인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 10월 하락장. 즉, 이때, 즉, 한 대략 10월 정도, 중순 정도부터 대략, 여기였네요. 저기. 대략 한 1100선 정도부터 개인들이 무지막지하게 들이덤비기 시작해서 추가 하락이 길게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덤볐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하락이 결국은 나왔고, 반등이 나왔고, 개인들이 환호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내려갔죠. 여기서 일정 부분 개인들이 일정 부분 털리는 흐름을 또 보였었고 이제 바닥을 다졌으니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일정 부분 올라가자마자 다시 또 어떻게 됐어요? 또 2009년 한 3월 정도 되니까 다시금 또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때 투자했던 분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했다면 충분히 지수가 반등력이 길게 나오면서 차트를 좀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력이 길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다 회복력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2년간의 강력한 회복 증시가 나오면서.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에도 마찬가지, IF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때 개인들이 많이 들이댐볐거든요. 한 300포인트 선에서. 그리고 반등력이 500선까지 나왔어요. 500선 좀 넘게 한 600포인트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300선을 깨지면서 270선 자리까지 또 내려갔었잖아요. 여기서 다 작살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300선 자리에서 강력하게 매수했던 개미들이 장기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IT 버블 시기까지 오면서 강력한 지수 회복력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도 주가는 싸다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오더라도 대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DW팡님이 외국인이 뭐 20조 더 매도한다 치더라도 대기 자금이 뭐 40조 이상이 있으면 이거 방어하고도 남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다냐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저도 똑같은 걸 그 박쌤하고 같은 자리로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박쌤하고 생각하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 한번 자료 3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료 지금 보시는 자료 3번 하면은 그 코스피 지수와 고객 예탁금과의 관계거든요. 아니요, 이거 말고 3번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고객 예탁금. 네. 지금 코스피 지수와 고객 예탁금을 보면 밑에 청색 부분이 고객 예탁금이고요. 위에 녹색 부분이 주가 지수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한번 주가 98년도부터 주가 추이를 보면 고객 예탁금은 결국에 지수 상승과 같이 그 비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주가가 하락하면 고객 예탁금 감소하고 2008년도 역시도 금융위기 때 고객 예탁금이 급감하면서 10조 원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최근 들어서 동학개미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패턴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이후로 주가지수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탁금이 감소하는 부분이 아니라 급증하고 있거든요. 47조 원까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패턴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양상이고 시장의 대기 자금들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수 급락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과거의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시 자금 주변 자금 동향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예탁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탁금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45조 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으로 보면 3일 연속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죠. 45조 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33조 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물밀듯이 들어왔던 자금도 단기적으로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을 논하기는 어렵고 두 번째로는 마켓머니 펀드 단기 금융시장의 지표로 할 수 있는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이 148조 원을 기록했다가 최근 3월 동안의 급감하면서 12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마켓머니 펀드의 주 고객은 법인입니다. 법인들이 3월 들어서 자금을 이렇게 이탈시킨 것은 3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기에 맞춰서 자금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기 침체라든가 수익률 둔화로 해서 기업들이 현금을 비축하는 형성으로 해서 단기 자금을 MF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4월 1일 기준, 즉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MMF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어도 되겠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주가지수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주식형 수익증권의 잔금입니다. 한번 이걸 보면은요.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보실까요? 주식형 수익증권을 보면은요. 지난 2020년 1월 18일 고점으로 해서 수익증권의 잔금이 이렇게 급격히 하락합니다. 89조 5천억에서 75조 원까지 급락하면서 지수보다 오히려 먼저 하락하는 선반영을 보였거든요. 최근 3월 20일경까지도 조단위로 빠져나가면서 시장의 불안은 커졌지만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미 1조 5천억이 빠져나가다 1조 5천억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우리는 한번 베팅을 합시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빠져나갔다가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1조 5,800억보다 빠져나가는 규모가 작다면 시장은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는 이렇게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보다는 유입, 즉 커브를 본다면 상승 전환하는 그러한 커브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고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이 들어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면 너무 미리 겁먹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선을 갭매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 반등하면 1700을 뚫는지 안 뚫는지 작은 폭으로 본다면 1600에서 1700 박스권을 보시고 1700을 돌파한다면 1600에서 1800 박스권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맞게 트레이딩하는 것이 우리가 수익률이라든가 리스크 관리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반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짱이라고 했는데 100분 토론 느낌이 나거든요. 후반전에는 조금 더 치열하게 그리고 좀 쉽게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들어온 질문부터 시작할 테니까 지금 바로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